뭐야? 재밌게 놀았어. 우리 못 봤어? 봤어. 우리 영상 찍었어 그냥. 엄청 쳤어 봤어. 그런 거 같았어. 안 올라오더라. 내 차가 거기서 멈춰서. 우리 막 얘기했는데 안 들렸어? 어, 우리도 안 들렸어. 재밌었냐? 아니야. 이러면서 이거 여기다 버리면 될까? 저거? 어떻게 이거 해야 되지? 일단은 막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? 다 타잖아. 어떡해? 왔냐? 어? 재밌었냐? 아니, 폭증 뭐냐? 어떡하지? 이건 약간 보관해줘야 될 것 같아. 엄청 묻었다, 얼굴에. 얼굴 털어봐. 아, 형 영상 찍었어. 지우, 얼굴에 많이 묻었어. 아, 그래? 와, 감독이 바로 다 쳤어. 제 떨이. 제 떨이? 진짜 얼굴 보고 제 떨이라. 아니야. 사람 얼굴. 아, 제 떨이가 아니라. 사람 얼굴. 우리 빨리 와라. 아, 어떡해. 뒤에 다 묻었어. 뒤에도 묻었어? 어. 왜 이래? 아니, 왜 제가 떨어져? 아니, 진짜. 아니, 급한 갔다 올 거야? 갔다 올까? 너 바람 입고 와요? 나 쓸려고 없어. 에이. 어, 맞네. 그치. 뭐 이거 없다? 없네. 조용하고. 다 끝난 분위기인가? 뭐지? 어, 민인가? 왜? 민아! 얘들아! 언니! 아빠, 민아! 못됐어! 갖고! 옷 또 샀어? 아, 우리 만들었어, 이거. 아니, 커플티 만들었어. 근데 우리 커플티 진짜? 아니었어. 우와, 이쁘다! 나 내가 했어, 내 예쁘다. 거. 예쁘다. 어땠어, 대화는? 어? 거울인 줄 알았어? 근데 비슷한 면이 진짜 많아서 편해서 아, 편하게 그래. 왔다 왔어. 난 고민이 더 많아졌어. 그래 보여. 오늘이 너무 즐거웠어. 아, 나 너네 얘기 좀 해줘. 민아한테 되게 외적으로 끌려서 민아랑 내가 데이트를 두 번 했고 근데 민이는 계속 궁금하니까 한 번은 데이트를 해보고 싶었거든? 그래서 오늘 데이트를 갔어. 근데 그리고 나 원래 애교 부리는 거 안 좋아하잖아. 그리고 민이가 딱 애교가 없는 성격일 줄 알았거든? 근데 되게 애교가 많은 사람인 것 같은 거야. 또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귀여운 그 모습이 내가 평소에 내가 그냥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하고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 때문에 좀 더 설렜어 오늘. 설렜지. 설렜네. 이성적인 허감? 재밌었어. 허감 그런 거 전혀 없었어? 어... 솔직하게 굳이 따지자면은 조금은 뭔지 알 것 같아. 근데 생기진 않았고. 아! 뭐야! 진짜로? 아니 근데 이게 구별이 아직 안 가는 게 그냥 너무 비슷해서 편안해서 그런 건지. 야, 아니면은... 너 이때까지 그래도 너 그런 감정이라는 자체를 처음 왜냐면 불편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이때까지 다? 배려 막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랬는데 그냥 그런 건 없어서 그냥 즐겁게 갔다 왔다는 그런. 민이가 뭔가 싫어하는 눈치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어쨌든 그게 무엇이든 호감인 거잖아요. 네.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서. 네. 이거를 샀습니다. 네. 두 개랑 똑같은 거.